자, 모터를 테스트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서 모터를 각각 모터의 PWM 값을 줘서 한번 돌려보는 거를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큐그라운드를 실행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오른쪽 요 문서의 모양이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왼쪽 아래에 있는 마브리크 콘솔이라는 걸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치면은 지금 엔쉘이라는 게떠 있는 게 보이고요. 네, 여기서 그다음 PWM에 암을 걸어주고요. 그다음에 PWM 수박 옵션으로 Z. 그다음에 첫 번째 모터에 2000rpm, 2000 PWM 그 다음에 두 번째 모터에 1200 PWM, 세 번째 모터에 2000, 네 번째 모터에 1200. 이렇게 걸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터에 PWM 걸리는 걸볼수 있고요. 일단 멈추기 위해서는 요 C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PWM 각각 모터를 PWM 값을 줘서 이제 제어해보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